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내가 잘해서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방의 거를 다른 방에 넣어서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제 여기서 질문하면 질문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This success, less successful. 그런데 이게 줌이니까 똑같이 다른 교실에 나오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보는 게 작은 거냐. 이게 여기서 30cm 앞에 이게 7인치인데 네. 이게 30m 앞에 가면요. 700인치예요. 아니 세상에 강의는 항상 가서 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서 보는 게 낫다면 예수님 만나러 안 가도 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ESC 같은 데서는 복음 전파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홍익인간 행복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자. 네. 왜 쓸데없이 그런 노력하십니까? 아, 나 그거 하고 싶어. 거기 온 사람 딱 예수님 왜 자꾸 복음 믿으라고 그럽니까? 하고 싶어해요. 그냥 아침에 와서 나도 산에 올라가면 생수죠 이렇게. 우리 빈마을 교회 좀 나오시죠. 응? 그 사람도 그거에 돈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야, 저 사람도 여기 와서 같이 마스펠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게 삽시다 그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생각 합니까? 구원이란 의무감을 갖고 하잖아요. 저 사람도 저 지금 세상에 말이야 돈 더 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정말 지옥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이 사랑해봐라. 하나님 살아있어. 네. 너 구원하려고 그래. 그거 하나만 믿어도 너는 희망이 생기잖아. 여기 와봐. 이거잖아요. 시작은. 그렇죠. 네? 뭐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역사가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믿으면 구원이 되고 지금 여기 세상 어렵지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진 내용에 저한테 이런 이제 뭐 기술도 주고 이거 뭐 2, 30년간 하는 거예요. 방송서부터. 이게 뭐 하루아침 만들어지겠습니까 저게. 근데 저런 걸 해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이 아주 그 힘든 게 많은 거죠. 저 안에서. 근데 이거 뭐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 네. 앞으로 서울대에 1000개가 넘는 교실은 다 녹화된다. 카이스트에 뭐 7,800개 되는 교실의 강의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다. 강의를 들어야 학교에 가는 거라는 생각이 90%의 사람들이. 강의만 들으면 나도 졸업할 수 있는 건 줄 알아요. 네. 강의 오픈하자. 그렇게 강의라는 거를 우리가 퍼블릭으로 바꿨을 때 학벌 문제는 해결된다.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다양하게 그 여기서 제공해가지고 그 서울대 강의를 어떻게 하면 모든 교수들은 가능하면 아이스튜디오로 강의해라. 그 순간 그 방에 모든 강의를 국민이 볼 수 있다. 이걸 막을 문교부의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걸 다시 LMS에 올려가지고 애들이 평가하는데 교수님들이 못하면 내가 조교 붙여서 하겠다. 그래서 NFT 발행해주겠다. NFT가 뭐냐. 그 강의 하신 거는 교수님 겁니다. 그렇죠.